토마토입니다. 오늘도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달을 해야 될 소식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시청에 관해서 말이 많았었죠.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이자 이제 XRP, 미국 XRP계에서는 이제 꽤 유명한 유튜버인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가 이제 얼마 전에 포브스지에 트윗을 날렸습니다. 시청에 관해서 트윗을 날렸고, 이제 포브스지에서 그 연락이 왔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시총을 새로 바꿨다. 즉, 에스크로에 있는 물량까지 다 시총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자, 포브스지에 있는 그 암호화폐 시총표입니다. 마켓표인데, 보시면 시총이 거의 35빌리언 달러, 35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비교해서 코인 마켓캡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40억 달러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거의 두 배 좀 넘게 차이가 나는데, 140억과 거의 150억 달러 이렇게 시총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렇게 그 어느 쪽이 낫냐, 어느 쪽이 진짜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에스크로에 락 걸린 물량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목표로 뒀을 때는 저도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이 됐든, 이제 저는 그 코인이 XRP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어떤 코인이 됐든 이 비트코인을 대장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제 내려와야 암호화폐 시장이 좀더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1년 전 차트라고 합니다. 1년 전에는 시세가 이렇게 되었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리플 XRP를 뭐 스캠이다, 사기다, 뭐 쓰레기다, 이런 말들이 아주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총만 봐도 그때 그 90억 정도 시총이 됐는데 지금 많이 컸죠. 많이 커졌기 때문에 사기는커녕 사업은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오히려 더 명성은 더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총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리플 XRP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XRP가 사기다, 리플 사는 스캠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아마 은행에서는 XRP를 절대로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알지도 못한다. 제대로 활용이 안될 것이다. XRP는 절대로 상용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많죠. 자, 여기 보시는 영상은 2015년도에 나왔던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이 혹시 제 시청자 중에 계십니까? 그때부터 투자를 하셨으면 수익이 어마어마하셨을 텐데요. 그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은 커녕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이 없거나 몰랐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상은 2015년도에 유럽 쪽의 금융 관계자를 인터뷰를 한 영상입니다. 이제 다 보지는 않겠고요. 중요한 부분만 이제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und out in this survey that about 55% of the bankers felt very well informed about what cryptocurrencies are, and about more than 60% out of them thought they were going to use it without too much fear for their business or the security or the environment of their business. Only a smaller minority said they didn't really know what this was all about and still had to go to a thinking process about what it is and about how it is going to influence their business. Okay. 예,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55%의 금융 관계자들은 이때가 그 2015년도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때 이미 55%의 금융 관계자들은 리플 커런시, 리플 XRP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60%는 이때부터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거리낌 없이 리플 XRP와 그 기술을 이제 도입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리플 XRP는 상용화가 되었죠. 리플사의 제품은 은행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왔던 은행들이 하나 둘씩 리플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2016년도에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중앙은행들의 테스트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면 이 열매들이 하나씩 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에 보실 영상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중에 한 회사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최근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자,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에 있는 근무를 하고 있는 제너럴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 카를로스 카리아도라는 사람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최근에 올라온 거 12월 3일날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올라온 그 영상인데 뭐라고 하고 있는지 역시 중요한 부분만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did a pilot, we did a test partnering with Santander locally and with Ripple to just do cross-border transactions because cross-border transactions continue to be complex and slow. And in a matter of seconds through this test, our clients were able to transfer funds in a very transparent and seamless way from one part of the world to the other one. Oh, interesting. Okay. That will continue. So the disruption has been more for the banking rails, right? Exactly. All right. Okay. Exactly. So more to come. There's still a lot of things that need to get addressed with blockchain as a technology, but it's very promising. Okay. Now reflecting on the. 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산텐더 뱅크와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해서 국제 송금을 실시를 했다. 테스트를 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느냐? 굉장히 좋았다라고 나오죠. 이제 기존의 송금 방식은 중간에 거치는 것도 많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제 리플사의 그 기술을 통해서 국제 송금을 하니까 정말 빠르고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은 투명하고 안정성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죠. 파일럿 테스트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 그 미래는 전망이 아주 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이 되어서 혹은 사업자 입장에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실 때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그 송금 과정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러한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말한 테스트는 꽤 오래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인필드 거래소 기억을 하십니까? 리플 XRP가 기축이 되어 있는 캐나다의 거래소고 전 세계 61개국에서 이제 그런 거래를 했었는데 곧 있으면 10개 국가를 더 넓혀서 전 세계 71개국에서 리플 XRP를 기축으로 한 이 거래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리플 XRP 페어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리플 XRP를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탈비트의 그런 순간인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과 비트코인 페어가 있는 한 탈비트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비트가 그 리플에 끌려다닐 수 있게 그렇게만 돼도 저는 그 탈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기축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이랑은 이제 나중에 다른 길을 가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지요. 이제 리플 XRP에 관해서 제가 긍정적인 소식을 주로 전달을 해드리는데 리플 XRP를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점, 가장 단점이라고 할 것은 인내를 많이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내가 배가 많이 고파서 치킨을 시켰는데 이제 계산도 했는데 배달이 안 와요. 아 이거 언제 오냐고 해서 답답한 마음 혹은 이제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는데 물이 안 끓어요. 그래서 냄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물이 끕니까? 잘 안 끓죠. 그런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사람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조바심이 많이 든다는 거 저는 그것이 이제 리플 투자자로서 가장 큰 힘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피델리티에 관한 소식을 잠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우리는 비트코인만 취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의 라이벌로 떠오른 에리스X죠. 에리스X 같은 경우는 4개의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 이렇게 4가지만 취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에 비해서 피델리티는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체 시총 1위에서 5위 혹은 1위에서 4위까지를 이렇게 상장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제 그 거래가 아니라 거래소를 여는 게 아니라 수탁 업무를 주로 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위에서 5위까지를 수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위인 리플은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이것은 그냥 수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그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000여 명의 고객이 이미 이제 그 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난 상태이고요. 비록 거래가 아니라 수탁 업무이긴 하지만은 이제 수탁 업무를 맡기려면 암호화폐를 사야겠죠. 그리고 이 피델리티 내에서도 지금 당장은 이제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앞으로 마음이 바뀔 수도 그 있는 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벡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의견을 바꿨죠. 우리는 더 많은 암호화폐를 상장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에리스엑스 같은 경우도 이 네 개의 코인 외에 앞으로 추가적인 코인을 이제 상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거래소가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최근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하락장, 특히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에 관련된 하락장이 오기 전에 나섰던 발표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리플 XRP에 대한 평가가 많이 좋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면은 앞으로 얼마든지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그 곰, 우리 곰탱이 베어블가이123에 관한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탱이가 이제 두 번째로 퀴즈를 남겼습니다. 이 퀴즈를 남겼는데 이번에는 알 수 없는 의문에 마치 지갑 주소 같은 것을 쫙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 누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알렉스 캅이라는 그 외국 유튜버가 있는데 전에 베러블가이가 이 알렉스 캅에게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알렉스 캅이 베러블가이에게 메시지를 날렸다고 합니다. 자, 과연 베러블가이123는 알렉스 캅에게 답장을 줄까요? 계속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외국 유튜버가 신기한 것을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이 웹창에다가 bearofguy123.com을 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퀸의 그 노래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Don't Stop Me Now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bearofguy123.com 이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있었고요. 빨리 퀴즈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어렵게 생긴 그런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 사람 bearofguy가 이제 돈이 없어서 구걸을 하는 게 아니냐, 이쪽으로 XRP를 보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전달해드릴 소식은 리플사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 없어 보이는 소식인데 바로 이 웨스턴 유니온에서 최근에 송금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수료를 덜 받는다는 소리겠죠. 보시는 웹사이트는 뉴질랜드에 있는 곳인데, 뉴질랜드의 웹사이트인데 송금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돈을 보낼 때 4불이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많이 들어봤자 이렇게 9불, 8불, 9불, 14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송금 비용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왜 갑자기 어떠한 그런 변화가 있었길래 웨스턴 유니온에서 송금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었는가, 혹시 다른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자면은 리플넷을 사용을 하면서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웨스턴 유니온의 비밀이 빨리 밝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웹사이트는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자, 한국보다 몰타가 리플사의 그런 XRP를 더 많이 사가는 곳이 되었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발언은 다른 아닌 이 꼬리 형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꼬리 존슨이 보면은 이제 7월 30일에 이렇게 이런 트윗을 날렸는데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몰타가 대한민국이 아닌 이 몰타가 세계에서 1위로 XRP를 거래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 김치 프리미엄은 이제 많이 지나갔죠. 김치 코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보다도 한참 떨어지고 이 코리 존슨이 얘기할 때는 몰타가 더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코리 존슨의 그 경력이 나와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리 존슨은 리플의 수석 시장 전략가이며 2018년 3월에 회사에 합류를 했습니다. 리플 이전에는 블룸버그 TV에서 일을 했고 블룸버그의 TV 및 라디오 기술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전직 펀드 매니저이고 리플에서의 임무는 리플 회사와 XRP 투자자와 전 세계에 설명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다 경력이 화려합니다. 자, 다음은 블루젤에 관한 소식인데 여러분 이 블루젤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십니까? 이제 블루젤은 딜로이트와 일을 해서 리플사와 테미너스 관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통합을 준비를 했었던 그런 회사죠.
이 회사에서 최근에 트윗을 날렸습니다. 어떤 트윗이 나왔느냐? 블루젤이 최근에 어떤 글로벌 디벨로퍼 플랫폼, 즉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인터그레이션 통합을 완성을 시켰다. 자, 과연 어떤 플랫폼일까? 이렇게 퀴즈를 냈고, 이제 좀 유치하게 여기다 포켓몬 이걸 집어넣었어요. 이제 좀 아무튼 이건 좀 유치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추측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이 리플이면 좋겠다. 리플 XRP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또 난리가 났죠. 자, 그 와중에, 샘아이엠, 우리들의 찌라시 대마왕이죠. 샘아이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m going to go with Temenos T24. 내 생각에는 Temenos T24다.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쯤에, 그 later this week이라고 했으니까 곧 이번 주 내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 발표가 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알렉스 카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그 웹사이트에 가서 조사를 했나 봐요. 이 친구가 그런 조사를 했는데 이제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활동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9만 6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이죠. 이 9만 6천 명이 이제 정말 활동적으로 리플 XRP에 대해서 알리고 이제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커뮤니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관련된 또 다른 한 가지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재적 호재라고 볼수 있는 그런 소식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XRP 팁밭 아시죠? 그것을 개발한 사람 이름은 위츠의 윈드라는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이 이번에 또한건 했습니다. 어떤 한 건을 했느냐? 유럽 쪽에 전자상거래 이제 꽤잘 나가는 회사 중에 몰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만 이제 받고 있습니다. 결제선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XRP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 헤드쿼터 이제 본부에서 윗세빈들을 한번 오라고 했어요. 너 일로 와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곧 헤드쿼터로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이제 거대한 전자상거래 시장에 리플 XRP가 이제 통용이 되는 그런 쾌거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이제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회사 머리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릴 소식은 이제 리플 XRP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소식인데 제가 어제 어떤 그 몰건 스탠리 관련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빨리 포트폴리오를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었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몰건 스탠리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어떤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기사는 사실 찌라시입니다. 근거가 없는 기사인데 이제 몰건 스탠리 관련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몰건 스탠리에서도 암호화폐를 정말 엄청나게 여기는 쌍욕을 써놨는데 이제 작살나게 한번 거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부자의 정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찌라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떤 기술이 있었느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몰건 스탠리에서 FX 그 외환거래죠. 외환거래 기술 플랫폼에 1,500만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외환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겠죠. 그런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으로 이제 혹시 암호화폐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환거래 시장 중에서 그런 웹사이트들 중에서 이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몰건 스탠리에서도 역시 암호화폐들을 거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마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버벅였습니다. 오늘따라 영상 녹화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제 보시는데 무리나 불편이 없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정말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제 그렇게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